네, 좀 쉬었나요? 이어서 우리는 124쪽 첫 비즈니스 이메일 보내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앞에 했었는데, Subject Prompt 한번 했었고요. 우리가 이제 앞에 뭐 네이버 골뱅이 네이버.com 할때그 골뱅이를 영어로 S라는 단어, 즉 장소 앞에 쓰는 그런 거, 도메인이 사실 그런 장소를 의미하는 것 같잖아요. 자, 한번 또 쭉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Dear Mr. Park, 인사 말입니다. Greeting이란 단어. We are given, are given이란 단어 줄고세요. 내가 준게 아니고 받은 거예요. 왜 receive란 단어 안 쓰고 are given이라 썼냐면요. 굉장히 이거 의미가 달라요. 살짝 그냥. 결국은 똑같아요. 내가 받은 거지만, 내가 받는 건 내가 능동적으로 받는 거야. 주세요 하면서 받아야 되는 거고, we are given이라는 단어는 뭐냐. 그쪽에서 줬기 때문에 내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받았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결국 받은 건 맞아요. 근데 살짝의 의미차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받았어요. Your name, 누구에서 by 스미츠 리미레이드. 스미츠 무슨 유한회사라 그러나요? 그 유한회사로부터 당신의 이름을 얻었답니다. 받았답니다. 이 회사는 어디 있습니까? In Germany. 자, Germany는 재밌어요. Germany는 독일인데요. 우리는 코리아에서 코리아니로 바뀌면은 뭐가 됩니까, 여러분? 형용사가 되고, 언어가 되고, 그러니까 더 길어지면서 언어도 되고, 뭐라 되나요? 사람도 되고, 형용사도 되는데요. 이 독일은요, 끊어져요, 오히려. German 하는 순간에 뭐예요? 독일, 독일인, 독일의, 이렇게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자, My name is 정은 김. 김정은이네요. 자, 그냥 뭐 나오겠죠. And I'm in charge of my company's PR department입니다. 자, I'm in charge of 주구세요. 제가 정말 강조 많이 했었습니다. 어디를 담당하고 있습니까? 우리 회사? PR department. PR 부여, 주세요. 홍보 부여. Public relations라는 그 부서요. I'm emailing. 이메일이라는 단어를 좀 기억하세요. 이메일은 이메일이라는 명사도 있는데 영어는 꼭 내재되어 있는 뜻이 있어요. 동사가 반드시 있습니다. 이메일 보내다 뜻도 있습니다. 그 증거가 I'm emailing입니다. I'm emailing you. 나는 당신한테 이메일을 보내고 있어요. Regarding 줄거세요. 절대로 전치사처럼 보이지 않는데 관하여 about 같은 전치사입니다. So regarding a future relationship between my company and yours. yours 죽어주세요. Your company. 즉, yours는 뭡니까? 저번 시간에 계속 배웠던 반복이죠. 지금 오늘 계속 나오는 게 반복인 거 아시겠죠? 이게 바로 소유 대명사. Your company를 yours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자, we wish to provide you with some information on 별표 치세요. Information 뒤에 about 붙거나 on 붙습니다. 진짜. on 진짜 많이 붙습니다. information on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또는 information about도 좋지만요. information on 하면 그게 about이에요. 자, 우리는 바래요. 당신한테 제공하기를 뭐로 몇 가지 정보를요. some information으로 s 안 붙인 이유는 information이 셀 수가 없는 아이였으로습니다. 자, 뭐에 관한 정보입니까? our latest equipment. 우리 최근에 나온 어떤 뭐 기계 설비 같은 거죠. 에 관하여. 자, should 별표 치세요. 너무 중요해요. Should we wish to receive further information? 나왔습니다. Should가 if를 대신해 줍니다. if예요. If you wish to입니다. 당신이 뭐예요? 더 많은, 더 깊은, further니까 더 많은 정보를 받기를 원한다면 뭐에 관한 정보입니까? regarding. 자, information on 줄 거고 information regarding 줄 그어주세요. 원래 on 써야 되지만 영어는 그렇게 쓰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앞에 있던 쓰는 방식을 또 변형시켜야 되는데 regarding, about 같은 동요를 넣습니다. This matter, 이 문제에 관하여 더 깊이 있는 정보, 더 많은 정보를 받기를 원하신다면 please do not hesitate to contact me. 자, 나한테 뭐죠? Hesitate는 망설이지 마세요. 전화 주는 거, 연결하는 거. 자, 어디에다가? At the email address below입니다. 이메일 주소, 아래에 있는 이메일 주소에다가 이렇게 합니다. 마지막 줄엔 꼭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I look forward to. to가 전치사예요. 뭐뭐 하는 쪽으로 기대한다. 그래서 to는 전치사이기 때문에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here 하면 안 되고 hearing하고 ing 붙여줘야 됩니다. 동명사 쓰셔야 됩니다. to 전치사, hearing 별표 치세요. from you, 당신으로부터 소식 듣기를 기대합니다. 결구입니다. sincerely yours, 끝에 이렇게 쓰죠, 우리가.
누구죠? 정은김, PR 매니저, 정은김이니까, 그렇죠? K, 김, J, 이렇게, 이렇게 썼습니다. 한, at, 한, .com. 자, 오른쪽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쭉쭉. 자, dear Mr. 또는 Miss. MS는 여성을 얘기할 때 MS입니다. Mr. Mrs. Miss 안 씁니다. 이제는 여성도 결혼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MS만 쓰면 됩니다. 성. 자, 담당자 이름을 모른다면 줄거주세요. To whom? 누구에게? To whom? 누굽니까? It may concern입니다. 전치사 다음에 뭐 관계대명사인 거죠. 사실은 관계대명사. 어떤 it may concern 관련이 될 수도 있는 그 사람에게, 즉 관련자에게, 관계자에게 또는 담당자에게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자, 또는 dear sir 남자는 여자면 dear madam 하면 됩니다. 자, be in charge of 맨날 했던 거죠. be responsible for도 같은 뜻이다. 줄거주세요. I'm in charge of the new project. 넘어갑니다. We wish to provide you with. 자, provide 사람 with입니다. 그래서 we wish to provide you with some information on our new products. Information on 표시하고 오늘 또 하나 더 배웠습니다. Information regarding 또는 information on. 자, should. should는 if 절, if 절을 끄는 그 단어입니다. 자, should we wish to do. 만약에 뭐뭐 하기를 원한다면, 자, 줄거주세요. should는 뭐뭐 한다면이라는 가정의 의미에 if를 대신해주는 같은 뜻이다. if 대신에 should를 사용하면 오히려 훨씬 더 격식 있는 표현이다. 아시겠죠? 더 격, if보다는 조금 더 격식 있는 표현이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자, should you wish to have some further information about this matter, please contact me. 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look forward to, 고대하다. to 다음에 명사 또는 동명사 쓴다는 거, to가 전치사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I'm looking forward to meeting you. 이제 만나기를 기대합니다. sincerely yours, 친애하는 로 결국 closing 언어랍니다. Sincerely yours, sincerely. 자, best regards, regards는 관심 사랑입니다. 자, with the best wishes 또는 best wishes 친한 사이 이렇게 쓰는 또는 뭐야 with love 이런 쓰들 막 아주 친한 사이. 자, vocabulary checkup 여러분 푸셔야 되는 거 여러분 아시죠? 풀어주세요. 자, actual sample은 저랑 해야 되고요. 이건 좀 저랑 해야 됩니다. 액추얼 샘플 들어가겠습니다.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기소개일 때. 자, 이거 이런 거 다 하나 외우면 되게 좋아요. My name is 정은김 and I'm in charge of the PR department. Our company is a subsidiary of MNC. Subsidiary가 뭡니까, 여러분? 자회사. 같은 회사. 뭐 삼성 예스면 삼성 뭐 물산 삼성 건설 뭐 이런 것처럼 같은 자회사 물은 subsidiary of MNC 회사의 자회사입니다. We specialize in 주구세요. 전문화하다. 그 의사들도 내가 특별히 뭐 산부인과 전문이라든가 피부과 전문이라든가 이 단어 씁니다. specialized in 되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 pharmaceutical 하면은 그 뭐라 그러죠? 약, 의약품, product, 의약품, 의약 제품들에 우리가 그 전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자, we wish to provide you. provide 주고 we도 주고야 되겠죠. some information on. information on 너무 중요합니다. our cutting edge equipment. cutting edge 주고 주세요. edge 써 이러잖아. edge 있는 게 뭡니까? 촌스러운 겁니까? 아니죠. 굉장히 그 시대의 흐름을 타는 거예요. cutting edge란 바로 뭐냐면 최첨단의 유행을 타는 또는 선도하는 이 뜻이죠. 선도할 정도까지입니다. 그런 기구에 대한 그런 몇 가지 정보를 제공하기를 바래요. 이렇게 합니다. 자, 두 번째, 뽀에 관해서 이제 우리는 있잖아 편지 쓸 때, 이메일 쓸 때 이런 표현을 많이 쓰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요즘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이 즈음에 장미는 넝쿨체 아름다움을 뽐내며 뭐 이렇게 뭐 계절 인사를 되게 많이 합니다. 저는 이제 되게 신기한 게 영어 공부하면서 외국 사람들이 계절 특별한 에세이 아닌 이상 이메일이나 편지에 그런 거 쓴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예, 우리는 그거 써요. 아, 뭐 날씨 좀 타령? 날씨 타령 진짜 많이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영어 그런 거 없습니다. 딱첫 번째 센텐스 안에 내가 쓰고자 하는 목적을 딱 쓰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아까는 자기 소개하고요. 이메일 목적 밝기 2번 별표 주세요. 이메일은요, 그냥 이거 바로 얘기합니다. 그냥 다 필요 없어요. 난 이래서 이 메일을 보냅니다. 씁니다. I'm writing. 이렇게. I'm emailing you. 내가 당신한테 이메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문장이라는 거지, 그럼. 뭐, 앞에 뭐, 쓸데없는 부연 설명하지 말고요. I am emailing you. 나는 당신한테 이메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Regarding 또는 about, 뭐에 관해서. Your complaint죠. 당신의 지금 무슨, 뭐라 그러죠? 회사에, 뭐, 제품 살면은 회사에 불만 제기하는 거 있잖아요. Complaint. 예. 당신의 그, 불만족, 불만사항에 관하여 내가 지금 당신한테 이메일을 보내고 있어요. 편지 쓰고 있는 겁니다. 목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 그 다음 데이트도 적어주세요. 이 컴플레인트라는 불평, 불만사항을, 제품에 대한 불만사항이겠죠? 이 불만사항이 언제 접수됐냐면은, 며칠자에 란 뜻으로 데이티드란 단어 씁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합니다. 며칠자의 불평, 불만. 뒤에서 꾸며주는 거지. 이것도 마찬가지. 형용사 지음법으로 뒤에서 꾸며줍니다. October 4th입니다. 10월 4일자로 불평, 불만을 한 거에 관한 것을 당신한테 이메일 보냅니다. I assure. 나는 확신합니다. You. 당신한테 내가 확실하게 전하는 것 있습니다. 데디아를. I assure you that. The issues you raise란 한 덩어리 적어주세요. 당신이 제기한 문제예요. The issues you raise란 단어. 여기에는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을 이렇게 씹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That issues that you raise. 예, 여러분이 제기한, raise가 제기한 뜻이거든요. 당신이 제기한 그 문제가 어디에서 제기했나요? In your email. 이메일로 그래 보냈나 봐요. 당신이 이메일 속에다가 제기한 그 문제가 will be the first priority. 뭐예요? 맨 먼저 우선순위가 될 겁니다. For us,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요. 이 for us 줄여주세요. 의미상 주어인 거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거를 첫 번째 priority로 줄 거고, 다룰 거고, 누가 다룹니까? 내가, 우리가. 자, 근데 이게 뭐예요? 다루는 데 있어서, 딜로베이트입니다. 당신이 제기한 그거가 우선순위를 갖고 있어서 다룰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for us도 되게 중요합니다. 이 문장에서 의미상으로 다룰 주체도 우리고, 첫 번째 priority를 만들어가지고 다룰 게 우리라는 거죠. 우리 회사다라는 의미로 중간에 갑자기 for us 들어가도 여러분, 당황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계속 강조했던 게 바로 이거예요. 갑자기 중앙이 이렇게 for us라든가 이렇게 딱 나옵니다. 이건 의미상 주어예요. 이 문장에서 다루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주체란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문장에서의 사실은 또, 전체 주어는 우리 회사가 확신합니다가, 우리 회사가 이렇게 확실히 하게 당신한테 말해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도 있고 대디하는 당신이 제기한 문제라는 거죠. 이렇게 많은 것도 있지만 이러한 것들의 이 문장 전체의 의미상 주어는 우리 회사 보아스가 되는 겁니다. 그걸 잘 이해하시면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조금 뭐가 막 갑자기 보아스랑 포뭐 닥터 뭐 이상한 뭐 프로스트라 나온 게 있다면 for Dr. Frost 하면 아, 이 문장에 있어서 의미상의 주어는 Dr. Frost구나 기억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무 별거 없습니다. 몰랐을 때는 헤매겠지만 여러분 알았을 때는 할수 있잖아요, 여러분. 자,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문의 연락 환영할 때 쓰는 표현이랍니다. 해보겠습니다. If you desire further information, 더 많은 정보를 갈망한다면 desire라는 단어 쓰네요. Please do not hesitate to contact our local office. 우리 그 지역 사무실로 연락 주는 거 망설이지 마세요. 자, 그리고 뭐라 나왔나요? The address and the telephone number of which 아, 자, 뭘까요? Given below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망설이지 말고 또는
로컬 그 오피스에 오거나 로컬 오피스에 연결하거나 그 어드레스에다가 연결을 하거나 연락을 하거나 텔레폰 넘버 연결하랍니다. Of which는 그러한 것들이 아 기분 들러 아래에 주어져 있습니다 라고 이제 밑에 딱 정보가 있는 겁니다. 주소랑 사무실 위치랑 사무실 이메일 주소랑 사무실 그 폰 넘버를 해야 되나요? 텔레폰 넘버가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Of which 줄거주세요. 이게 이제 하나가 여기서 뭐예요? 거기에서 when 아니 where 하는 게 좋겠죠. 거기에는 아니 뭐죠? 아 죄송합니다. 거기에는 여기까지가 이제 of which 뭐 뭐냐면 which are given below 아래에 주어질 겁니다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 가보겠습니다. 자 그다음 기대하겠습니다 했을 때 결국에 I hope I have covered all the questions you asked. Questions you asked 줄거주세요. 당신이 질문한 당신이 물어본 질문들 모두라는 뜻이 됩니다. 항상 영어가 이렇게 거꾸로 되는 거예요. 이렇게 all the questions you asked 듭니다. 그래서 나는 바랍니다. 내가 우리가 다 이거를 커버할 수 있게 다 답변을 다 드릴 수 있기를 뭐요? 당신이 물어본 모든 질문들을요. However, 그러나 자, do not hesitate to contact me. 자, 전화 연락하는 거 망설이지 마세요. If you need further assistance, 더 좀 도움이 더 필요하다면 I look forward to your prompt and positive response to our offer입니다. Response 다음에 to 꼭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어디 어디에 대한 반응이에요. 우리는 기대합니다. 뭘 기대합니까? 즉각 프롬프트는 뭐야? 즉각적이고 긍정적인 우리가 답글이라 해야 되나요? 답신을 우리 오퍼 우리의 그런 제공 내가 오퍼했던 거에 대한 그걸 기대합니다 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무엇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I'm in charge of R&D department. 자, I am in charge of training new employees. I am in charge of the planning team. 자, 이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I am emailing you regarding our new product catalog. I am emailing you regarding your suggestion. 자, I am emailing you regarding the invitation. 넘어가겠습니다. 자,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세요. Please do not hesitate to contact me directly. Contact me directly, 직접입니다. At 다음에 전화번호입니다. 자, do not hesitate to contact us immediately if you have any questions. 만약에 어떠한 질문이 있다면 즉각 우리한테 연락 주는 걸 망설이지 마세요 합니다. 자, please do not hesitate to contact my secretary, 내 비서한테. By fax는 fax를 통해서 얻으시는 거죠. 팩스 보내라는 얘기입니다. At the above mentioned number, at 다음에 폰 넘버인데 여기서는 정확한 폰 넘버는 아니고요. 앞에 위에서 언급한 번호 그래서 the above mentioned number가 되는 거죠. mentioned 이리 붙은 이유는 아시죠? 형용사 역할 해줘야 되니까 분사가 그래서 above mentioned number가 되는 겁니다. 기대하겠습니다. I'm look forward to receiving ing 붙네요. 다. 자 1, 2, 3번 다 봤더니 receiving, hearing, meeting 다 ing가 붙습니다. I'm look forward to receiving your advice. I'm look forward to hearing from you soon. Hearing from you 살짝 끊고 soon. 자, I'm look forward to meeting you 살짝 끊고 at the conference가 되는 거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제물 뒤에 있는 거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디 있냐면 128쪽, 129쪽 과제물로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첨부 파일 보내기 해보겠습니다. Enclosing an attachment입니다. Attachment가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첨부란 뜻이 있습니다. 좀 더 확장해서 첨부 파일. 자, Enclosing은 동봉하는 겁니다. 동봉, 함께 보내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첨부 파일 1, 동봉하기 뜻이 되는 거죠. 자, 밑에 가보겠습니다. 자, Subject, 자, 뭐 주제, 제목, New Terms and Conditions입니다. 새로운 계약 조건과 마찬가지, Terms도 마찬가지예요. 계약 조건이에요.
또는 기관도 좋은데 그냥 계약 조건과 뭐 상황. 자, from lems at hand.com. steveP@free.com.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Dear Mr. Park, I hope you are well. 내가 바라는데 네가 잘 지내길 바래요. I'm pleased to inform you that. 나는 너무 be pleased to inform you that. 나는데 be pleased 즐겨주세요. 감정. 내가 즐겁는 건 내가 즐거워서 즐거운 게 아니에요. 즐겁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내가 막 내가 자발적으로 즐거운 게 아니고요. 막 내한테 뭔가 막 누가 나한테 막 100만원짜리 노트북을 사주셨어. 막 핸드폰도 막 너무 좋은 막 사줬어. 진짜 물질적으로 행복하면 안 되지. 어쩌면 물질적 행복이 제일 크더라고 또요. 또 살아보니까. 또 맛있는 거 먹을 때 너무 좋아. 내가 너무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기쁨을 어떻게 표현하나요? 내가 기뻐가 아니라 그런 것들이 있어서 내가 기뻐지는 겁니다. 영어의 감정 표현은 수동형이에요. 여러분 정말 신기합니다. 그래서 I am pleased. 이 즐거워주세요. 별거 아니지만 다 적용. 100% 다 적용. 그래서 심지어 있잖아요. I am confusing이니 I am confused니 할 때 나이가 혼동당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한국 사람은 문제가 어렵죠. 나는 멍청한 거고요. 근데 영어는요. 그게 아니라 문제가 어려워서 내가 헷갈리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못하고 부족해서 헷갈리는 게 아니라 문제가 어려워서 내가 헷갈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I am confused라고 표현합니다. 그 자세 좋더라고요. 그런 마음. 자, 나는 너무 즐거워요. 뭐뭐 해서. 응?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to 부정사 중에서 부사정법입니다. 뭐뭐 해서 원인이에요. Inform you that, that ER을 알려서. 뭘 알립니까? We have decided to accept your last offer. 마지막 뭐라 그러죠? 내가 하겠다 했던 제안 같은 것들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서 너한테 알리게 돼서 너무 기뻐. So, 그래서 I send you the contract yesterday by snail mail. 이게 또 snail mail은 또 뭡니까? 골뱅이인가요? 스네일도? 스네일이 뭔지 아시죠? 그 달팽이 같은 애들이거든요. snail mail 즐겨주세요. snail mail은 뭐냐면 구식 메일 같은 거. 옛날식 그냥 메일. 옛날식 메일에 의해서 어제 내가 당신한테 send you the contract 즐겨주세요. 삼형식이죠. 너에게 계약서를 보냈답니다. snail mail로요. 뭘 위해서? for security purposes입니다. 보안 목적을 위해서. 너 요즘 너무 그러니까 옛날식은 오히려 뚫기가 힘들어요. 맞죠?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우리 학생들은. 근데 요즘 나온 식으로 하면은 오히려 해킹 당하기 더 쉬운 거죠. 그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면, please send me. 자, send me. 이것도 대표적으로 보내주다. 수요동사 사용식이죠. acknowledgement email입니다. acknowledgement email은 확인 메일입니다. 확인 이메일. 인정해주는 이메일. 확인 이메일을 acknowledgement email이랍니다.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확인 메일을 나한테 보내주세요. 자, 확인했다. 받았어! 이런 거죠. As soon as you receive it. 너가 받자마자. And send the contract back to us. 그리고 이거는 삼형식이에요. to us가 나죠. to us. 원래는 send us the contract입니다. 뭔지 아시겠죠, 이제? send the contract back to us. 우리한테 다시 보내주세요. After signing it. 이것을 사인한 후에. 사인한 후에. I'm also increasing an attachment of the updated catalog. 그러니까 살짝 끊습니다. 나는 역시 지금 같이 동봉했어요. 뭐요? 첨부 파일을요. 무슨 첨부 파일입니까? updated는 최신의, 최신의 카탈로그인 거죠. 옛날이 아니라 가장 최근 카탈로그를 보냈습니다. 그게 바로 updated 카탈로그입니다. updated, ed 붙은 거 보세요. 과거 분사지만 형용사. 자, 근데 이 카탈로그가 얘가 뭐가 있어요, 바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containing all of our brand new equipment죠. 아시겠죠, 그래서. 뭘 포함하고 있어요, 카탈로그 안에는? 우리 브랜드, 그러니까 새 신상이래야 돼, 신상 기구.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카탈로그, 최신 카탈로그를 첨부 파일을 동봉했어요. 자, 근데 뭐로 샜습니까? as a PDF 파일입니다. PDF 파일로서, 자격적으로 PDF 파일로서 이걸 보냈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 please view it. 이걸 봐주세요. 뭐로 봐달래요? With Adobe Reader. 아시겠죠? Adobe Reader로 읽어봐답니다. And let me know. 그리고 알려주세요. If you experience any difficulties. 어떠한 어려움을 경험한다면 알려주세요. 자, please note that. Note that. 즉, 뭐예요? Note란 것은 뭐예요? 좀 이렇게 주목하고 note라는 거. 주목해. 유념, 주목하라는 얘기 뭐예요? 유념해라. 주목해라. 주목해 주세요. I will be out of office. 내가 사무실 밖에 있을 거라는 거죠. 사무실에 있지 않을 겁니다. Be out of the office from October 11th to 12th. 10월 11일에서 12일은 사무실에 없을 겁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Sincerely yours, 민수리, General Affairs Manager입니다. Affairs는 그냥 업무 보는 거죠. General 하니까 전체적인 총괄 업무 매니저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잘 좀 보도록 하시고요. 오른쪽도 빨리 그럼 또 스피디하게 해보겠습니다. 자, 기쁩니다. I am pleased to inform you that. 그 나오죠. 뭘 해서 기쁘다니까? We have decided to sign the contract. 넘어가겠습니다. As soon as. 자, as soon as. 발음 안 합니다. As soon as. As soon as. 빨리빨리. 하자마자. 빨리 해야 되죠. 우리 빨리빨리 이러지. 빨리. 한국말로 그렇게 안 하거든요. 천천히 안 하거든요. 천천히 하라 그러죠. 그 속도감도 똑같이 합니다.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Quick 이렇게 하죠. Slow 이렇게 얘기하죠. 자, as soon as 빨리빨리 얘기해야 됩니다. Please hand me. Hand란 단어 주세요. 손이란 뜻도 있지만 뭐예요? 도와주다란 뜻도 있고요. 제출하다 뜻도 있습니다. 뜻이 여러 개예요. 자, please hand me the report as soon as you finish it. 넘어갑니다. Security for security purpose라는 단어 있습니다. Purposes. 자, for security purposes, may I have your corporate ID number, please? 봅니다. May I have 줄거주세요. May I have your name, please? 아, 좀 이름 좀 저 알려주시겠습니까? 이런 뜻이잖아요. 많이 봤죠? 굉장히 정중한 표현이었던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즉, 보안상 목적으로 뭐요? 네, 뭐죠? 그 corporate ID는 corporate는 회사라는 뜻이거든요. 회사 ID 넘버 좀. 회사 ID, 저 아는 회사 ID는 그 사업자 등록증 있어요. 그 사업자 등록증 좀 번호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ID 넘버 물어봅니다. 자, please note that, 즉 유념해 주세요. 주목해 주세요. 이런 뜻이 됩니다. Please note that the our agency will be closed. 우리 업소가 문을 닫을 겁니다. From the 18th until the 12th second입니다. 자, 18th to, 이선 to, 마찬가지. From to거나 from until 괜찮습니다. 어디서 어디까지. 자, let me know, 알려주세요. Please let me know if you experience any difficulties in, 자, difficulty 다음에 in 붙습니다. 어디에 어려움을 겪다 할 때 difficulty in입니다, 여러분. 이거 항상 difficulty 다음에 in이 붙어요. 이 전지사가 붙는 게 꽉 정해져 있습니다. 좀 외우셔야 됩니다. 어떤 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Viewing the file I send you. File I send you 죽어주세요. 내가 너한테 보낸 파일이에요. 내가 너한테 보낸 파일. 한국말로 이렇게 쓰나? 이거 영어로 써봐라면 학생들 잘 못 쓰더라고요. 내가 너한테 보낸 파일. 그럼 the file 하고 뒤에서 붙여주면 됩니다. I send you 하면 되죠. 자, 그래서 내가 너한테 보낸 그 파일을 viewing, 보는데 어려움을 경험한다면, 어려움을 겪는다면 뭐 해달라고요? 알려주세요. 해서 도와주겠다는 얘기겠죠. 자, 그 다음 다음 시간에는 actual sample 갖고 같이 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이제 조금 있으면은 이제 뭐라 그러죠? 15주까지가 우리 과정 끝이에요. 그 과정 기억하시고 우리가 저번 끝난 부분에서부터 또 과제물을 차곡차곡 여러분이 좀 성실히 좀 수행해서 왔으면 좋겠습니다. 좀 어려우면 다시 또 리뷰해서 영상 좀 듣고 공부도 하시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너무 수고하셨고요. 또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상하게 자꾸 말이 이상하게 됐어요. 좀 죄송합니다. 자, goodbye. See you next time.